야 근데 궁금한데 나 젖 한번 만져봐도 되니 혹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만지면 미친 X 아니야. 왜 그래? 알았어. 안 만지고 이걸로만 해보자. 나와. 어, 겁나 더러운데? 알았어. 아니 만진 거 그냥 어때? 너도 내 거 해. 반갑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오늘 합방은 베테랑 BJ분이랑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난 도아랑 할 때도 이렇게까지 떨려본 적이 없는데 최근이랑 하니까 괜히 막 떨려가지고 막 예 좀 그렇더라고요. 예. 들어오세요. 내 자리 어딥니까? 여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 시청자 여러분들. 아, 아프리카 TV 공방 요정 한때 논란의 중심이었던 10년차 예, 개그맨 출신 BJ 예, 최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공채시죠? MBC 공채죠. 예, 그래서 사람 나왔는데 꺼져는 좀 좀 반겨주시면 안녕하세요. 아무튼 간에 네. 그 우리 최군 씨랑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서로 진짜 좀 감회가 색다르고 나는 사실 내가 영정당에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연락을 1년에 한 번씩은 해줬던 뭔 친구. 1년에 한 번이야. 에이, 더 많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줬던 친구라고 그치, 얘기한 그치. 거지. 그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콘텐츠 해야지. 라떼는 말이야. 근데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저희 때는 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갓을 씁시다. 그럴까요? 예, 네. 갓 씁시다. 오, 좋다. 우리 때는 사실 인범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 인범이가 엄청 이슈됐던 게 뭐냐면 벤츠 C클래스를 탄다. 이걸로 엄청난 이슈였지. 불을 누렸지. 그렇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월 별풍선 500에 스폰 4번이 400이다 그래가지고 달에 900 벌면은 막 그게 탑이었었는데 요요요요 이 쪼까난 새끼들이 알란가 몰라. 어린 새끼들이 뭘 알아. 지금은 뭐 많이 버는 애들은 뭐 한 달에 뭐 1억도 벌고 말이지. 나 때는 말이오 그 저 유신이라고 있었어. 유신 말도 하지 마라. 그 사람 얘기를 와 그려 와. 아이 불편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컨셉으로 뭐 백반영님이다 보다 컨셉 건달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건달들이 방송이야. 어이구야. 그때가 생각나는구만. 야 요즘에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신선해. 나는 말이요 이 그래요. 다른 옆 동네 한번 놀러 가본 적 있는겨? 강릉이 가봤지. 잔디. 그렇지 그렇지. 거기는 그냥 다 붙고 시작하는 겨. 그리고 양띵이 결혼했다. 걔가 결혼했어? 응. 야. 양띵 하면 말이야 마인크래프트의 권위자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말이야 이 블럭 갖다가 자주성가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아주 높게 올라간 거 아니오? 그럼. 대한민국에서 벽돌 쌓아서 돈 제일 많이 번 게 양띵 아니오? 내가 그렇지. 그랬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니요, 네가 있으면 인성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애들 데리고 벽돌짓 못한다고 엄청 갈궜을 거예요. 빨리 일해, 빨리! 더 빨리 해! 더! 그래도 나는 요즘에 좋은 건 있어. 옛날에는 이제 역캠 드리고 보고 이제 연말에 보면 이제 캠빨. 어이구, 화면으로 봤을 때는 미스 코리아인데 실제로 보면 미스터 코리아들이 많았단 말이야. 어?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 자기가 사람들 안 만나서 그러지. 근데 요즘에는 진짜 캠빨이 의미가 없어. 진짜 이뻐. 맞아. 나도 얼마 전에 말이야. 뭐 우리 때 저기는 아닌데 그 도아라는 그 친구를 그 여인을 만났는데 아주 이쁘더만. 좋아. 응? 예전에 먹방했던 내 친구 범프리카는 지금 이제 닭튀기고 그다음에 예전에 피파. 야, 닭튀기야? 그래요. 인생 걸어서 치킨 사업 하잖아요. 걔는 맨날 뭐 그때는 뺑뺑이만 돌려가지고 맨날 그냥 까비 아깝소 까비 아깝소 까비 많이 아까웠지. 그거는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겨. 그걸로 닭 튀기는 거 아니오? 그렇지. 시드머니를 그걸로 만들었어. 그리고 참 대단요. 우리 그 친구 중에 그 예전에 그 축구 게임 놀이하던 그 친구 효근이. 아 걔 소식은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디 말이오. 그려 좀 그런 거 같아요. 거기까지요. 걔 요즘 뭐야? 나도 몰라. 친구 아니야 이놈아. 네가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잘 챙겼을 텐디 말이오. 뭐 하는지 연락도 안 하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뭐 옆에서 얘기 좀 많이 해줬어? 난 결혼식 사회를 받은겨. 결혼식 사회 받았어?
이야, 그 정도 말만큼 한 거지 뭐. 사람 일 모르는 거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여기서 내가 니랑 이러고 있을 줄 알았겠냐 이놈아. 야, 우리 확실히 방송 잘한다. 우리 안 맞춰봤어. 우리 아까까지만 해도 야 이거 나 준비하긴 했는데, 나 찐따처럼 준비하긴 했는데 뭐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위기 맞춰서 잘한 것 같아. 그래도 나 따라한 거야 지금. 뭐? 내가 한 거지. 아, 그래? 내가 그랬잖아. 아, 나 잘 모르겠어 이랬잖아.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너 왜 이렇게 방송에서 행복하다 그러냐? 그러니까 막 행복 무쇠란 얘기가 불행해서. 왜 나온 왜 그런 거야? 불행해서 주문을 거는 거야. 주문을 그렇게 해야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뭐 불행한 일이 최근에 있었어? 나는 좀 우울증이 좀 있잖아. 좀 늘 약을 좀 달고 살고 좀 지금도 하고니까 이게 아까 그래도 방송을 하려면 방송에서 내가 그래도 훅훅 와. 내가 훅 온단 말이야. 실장님 그 우울증이라는 게 난 네가 진짜 밝아 보이거든. 근데 또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알아. 아. 사실 유동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내 시청자들은, 오래 본 사람들은 아 얘 또 도졌네. 이게 좀 업다운이 심해서 갑자기 훅 떨어진 게 소위 텐션 떨어진. 아 그래. 귀신 보는 짠다. 나 이것도 너무 억울한 거 있지? 아니 내가, 여러분들 혹시 귀신 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최군은 귀신 봐서 뭐 군대를 안 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런 거였어. 술 먹방을 하는데 여기 그래 이렇게 채팅창 있으면 한번 채팅창하고 짠해봐. 귀신 보이나요? 아니 그래. 귀신 보였으면 여러분들 무당집을 차렸겠죠.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 한잔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짤이 퍼져나가지고 귀신 보는 최군이라가지고 내가 코코카카. 다들 알고 있네 그거를. 뭐 물 공포증이 있어서 뭐 군대를 뺐네 뭐. 아 어마무시해. 어제도 나는 매일매일 있어. 매일매일. 아 실제로 물 공포증이 있어요? 물은 무서워하는 게 있지. 하지만 뭐 잠수를 못하고 수영을 못할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물 공포증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한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악플을 다는 거야. 난 좋은 일 한 건데 야 물공포증 있다는 애가 아이스 버킷 챌린지 어떻게 했냐고. 그 다음부터 어디 이렇게 손 씻으면 물공포증 있는 애가 손 잘 씻는다 그러고. 아니 내가 한 번은 진짜 어이없었대. 물 먹고 있는데 그 짤을 퍼와서 물공포증 있다는 분이 물은 잘 먹네요 이러는데 아 난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지. 나는 심지어 난 이게 무서운 성동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친척들도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병역 기피했냐고 물어봤다니까. 저는 면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사회복무 대기자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냐면 병역 기피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병무청이 저한테 행정적으로 실수를 한 거야. 누락을 시키고 뭐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은 철구처럼. 아니 철구는 상근이고 나는 저기 사회복무를 받았고 그걸 대기자지. 사회복무 넌 2년 쉬어야 되네 어찌됐건. 사회복무로 가면 쉬어야지. 그러니까 사회복무 그 소집 그거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뭐 소송을 하다가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중요한 게 내가 병무청을 소송을 하고 고소를 했어. 아는 사람들 다 알아 이거 지겨운 얘긴데. 어쨌든 병무청이 1심 2심 3심 나한테 패소를 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그 기천만 원을 나한테 피해보상도 해주고 직접 최군 씨에게, 최우람 씨에게 사과까지 했어. 근데 일파만 그만 이제 퍼져 나와서 내가 막 별의 별 뭐 그 다 돼 있지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너무 얘기가 좀 사담이 길었어요. 미안합니다. 아 나는 그냥 사실 난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안 돼. 나 방송하는 거... 친구를 만나니까 발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면 미안하다. 야 근데 궁금한데 나 한번 만져봐도 되니 혹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만지면 미친 X 아니야. 왜 그래? 알았어. 안 만지고 이걸로만 해보자. 나봐. 겁나 더러운데? 알았어. 아니 만 친구끼리 어때? 너 내 거 해. 넌 진짜 좀 있지. 있네. 있지. 너 뭐 식스팩도 있고. 아, 아니야 근데 나 이게. 잠깐만. 아 이건 너무 야. 반칙 아니냐? 코코카카. 사실 최군들 잘 몰라서 나무위키에서 이제 좀 봤는데 죄다 나쁜 얘기. 글씨도 조그맣고 이거 보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지. 야 그냥 내둬라 그랬지. 근데 하정우한테 왜 무시당했죠? 아니 하정우 씨가 무시당한 게 아니고 이제 하정우 씨가 이제 좀 착각을 했나 봐. 나를 나쁜 이상한 사람으로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를 찍는데 나 거기 초대받아서 갔어. 돈 받고 초대받아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앞에서 KBS 연예가 중계 뭐 이렇게 끝났었고 내가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 씨. 자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의 최군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미쳤다 이 표정 있지. 네 기억에 남았나 보다. 어. 표정 진짜 하정우가 나온다 표정에서. 인터넷 방송에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저 여기 정식적으로 저 섭외. 그래서 저 죄송한데 최군 씨 나가주셔야 될 것 같아. 아, 나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데 그 영화가 그 제작사에서 날 부른 거야 초대를 정식으로. 근데 난 거기에서 이제 채팅창 난리 하잖아. 그리고 나 무마시켰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잘못한 거다고. 그 있었지. 영화 잘 됐어. 더 테러에 500만 넘었었어. 하정우 씨 입장에서는 좀 놀랬겠지. 뭔가 뭣도 아닌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인터넷 방송한다. 그때 당시 아프리카가 뭔지 모를 때니까 좀 이상했겠지. 겁도가. 그때는 그리고 인터넷 방송 음지였어. 이미지 진짜 안 좋았어. 그러니까 하정우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허락된 사람 이거 확인 절차였고 이제 제작사에서 얘기 후에 배우님이 좀 바쁘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이건 나 그때 당시에도 얘기 안 했고 혹시 이건 하정우 씨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야. 이것도 물타기 졸라 하는데 우리 안 당해. 그런 거에 저게 아니고 그때 인터넷 방송이 좀 약간 그런 이미지였지. 그럼 어쩔 수 없지. 지금 양지로 올라와가는 나는 예전에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제 인터넷 방송 엄청 아프리카를 대상도 받던 시절인데 모 선배는 개그맨 선배는 만나면 야 얘 성대모사 안 할게 괜히 성대모사 하면 사람도 누구 유치하니까 너 그거 뭐 인터넷 방송하는 다음에 아 얘 선배님 그럼 너도 우통 까고 그러냐? 이런 거 이게 일상 다반사였어. 일상 다반사고 어떤 한 번은 개그맨 후배가 날 찾아와 소주 한잔 사달래. 소주 사주는데 얘가 펑펑 우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우니?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대. 왜? 그랬더니 보통 코미디언들은 개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모여서 회의 같은 걸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전체 개그맨 선후배들 모였는데 꼭 거기에서 최군을 비아냥거리는 선배가 있대. 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니 씨발 그렇게 개그할 거면 저 최군처럼 인터넷 가가지고 더러운 돈이나 벌어 이 새끼들아. 근데 거기서 내가 나서서 선배님 그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후배인지라 말 못하고 그걸 앞에서 수긍하고 있어서 그게 선배한테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네 앞에서 울었구나. 예전에 많았어. 막 이렇게 메일 와가지고 협박도 많이 하고 막 MBC에서 이름을 팔아. 뭐 부끄러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예전에 많았어. 개그맨 분들이 약간 좀 그게 있지. 프라이드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몇몇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99명은 다 이렇게 하는데 몇몇 너도 사람 맞았어? 나 맞았지. 어떻게 때렸어? 어떻게 맞았어? 엎드려 빠쳐해서 이제 뭐 빠따? 나는 빠따는 안 맞았고 싸대기? 대가리 받고 이제 싸대기는 뭐 기본이고 발로 이제 걷어차고 이런 거 있었지. 야 다 성인일 거 아니냐. 성인이지. 그래서 나는 한 번은 받다가 기절을 해버렸어. 이렇게 엎드려 받다가? 맞다가 기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약간 응급실에 갔었나? 응급실은 아예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선배들이 야 쟤는 잘못 때리면 기절하니까 그 때리진 말고 이제 기합만 받고 좀 그런 거 있었지. 그때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그때부터 귀신이 보였던 거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귀신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좀 미안하네요, 최군한테. 아, 재밌어? 재밌어요? 다행이다. 내가 복귀하고 나서 첫 번째 남자랑 합방이구나. 그렇지. 나는 무조건 그 도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최군이랑.